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성과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지만 선수 몇몇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고 이전과 달리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미래 재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U20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쓰고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이영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원더러스 산하 클럽인 그라스호퍼로 이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명의 유로파 공격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영준 선수는 2003년생 만 21세 굉장히 젊은 센터 포워드로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 시즌에 K리그1 수원FC의 준프로 계약으로 입단을 했던 일찌감치 그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공격수로서 득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퍼스트 플레이나 연계에 있어서는 성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FC에서 계속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이제 만 21살이 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K리그에서 4시즌 동안 통산 54경기 출전 6골 4도움이라는 나이 대비 경험치를 상당히 많이 쌓았는데요. 이영준 선수는 아직 프로에서는 엄청난 족적을 남기지는 못한 선수이지만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록을 남겼는데 이영준 선수는 작년에 있었던 피파 U20 월드컵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팀의 4강 진출에 대단한 기여를 했고 이번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무려 2년을 월반을 했음에도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대회 3경기 출전 3골에 뛰어난 기록을 남기는 등 확실히 동나이대 공격수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탑급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영준 선수는 2003년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김천 상무에 지원을 했고 전역을 하면서 군 문제까지 해결이 된 선수인 만큼 향후 커리어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선수인데 바로 오늘 스위스 슈퍼리그 클럽인 그라스호퍼 취리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수원FC 소속의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는 수원FC의 센터 포워드 이영준을 영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21세의 대한민국 선수는 구단과 202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이영준은 최근 K리그1 김천 상무로 임대 생활을 보내며 자신의 자질을 입증했다. 이 공격수는 또한 한국의 U19, U20, U23 대표팀에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다. 그의 큰 키로 인해 그는 피지컬적으로도 강한 선수다. 구단의 스포츠 디렉터인 슈테판 추바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영준은 우리의 요구 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며 게임에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그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선수다. 그가 그라스호퍼 취리히를 선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영준은 이번 이적에 대해 취리히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 유럽에서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팀과 시즌 그리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은 워크 퍼밋을 받은 후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하게 된다.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는 그가 취리히로 온 것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 라면서 이영준 선수가 스위스 슈퍼리그 클럽인 그라스호퍼 취리히와 2028년까지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그라스호퍼 구단에는 이영준 선수 포함 무려 6명의 센터 포워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레나트 다다쇼프 선수가 지난 시즌 터키 슈페르리그에서 6골, 니콜라스 무치 선수는 스위스 2부 리그에서 8골, 도리안 바분스키 선수는 스위스 1부 리그에서 4골, 에방 모랭 선수는 스위스 1부 리그에서 2골, 아스마 아부바카로 선수는 단 한 골에 그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거의 뭐 최악의 스탯을 찍고 있는 만큼 이영준 선수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라스호퍼는 한때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했던 정상빈 선수가 임대 생활을 통해 활약했던 클럽인데 그라스호퍼 구단에서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라스호퍼에서 잘해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는 선수들도 많고 양 구단 간 선수들의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클럽입니다. 이 말은 즉 이영준 선수가 그라스호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경우 얼마든지 울버햄튼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영준 선수에게는 중소리그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 빅리그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좋은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영준 선수는 아직까지는 프로 무대에서는 통산 득점수가 4년 동안 6골일 정도로 보여준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 워낙에 포텐셜을 갖춘 선수인 만큼 한번 물꼬가 트이면 정말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영준 선수가 그라스호퍼 이적을 통해 울버햄튼 원더러스 이적까지도 성사시키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